우리 아내가 헤어져요. 서럽지 않게 넣어놨어요. 아니 어머니, 이걸로는 초파춥스 6개밖에 못 사요. 벌써부터 돈을 밝혀? 고향껏. 아, 내가 다 축축한 기분이네. 아, 저 쌩얼이라 가까이 잡으시면 안 돼요? 연우 씨 지금 뭐해요? 생선 구워 먹으려고요. 춥진 않아요? 좀 추운데 옷 때문에 따뜻해서 괜찮아요. 요새 저 옷 많이 보이네. 얼만지나 볼까? 뭐야, 다 품절이야? 사장 돈 많이 벌었겠는데? 좋아. 매출 이대로만 가자. 사장님, 이번에 그 방송 소년단 애들이 저희 옷 입고 출연했던 새끼줍쇼가 드디어 방송 탔대요. 그래? 그럼 그것도 캡처해서 빨리 홈페이지 메인에 올려버려. 네. 아, 비켜요! 아니,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사전에 저희랑 합의를 하시고 영상을 사용했었어야죠. 뭐야? 아니, 우리 회사 옷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? 아니, 이런 식이시면 저희 제작사 측 저작물에 목재권과 놔봐요!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거라니까요. 나와요. 사장님, 제 초상권 어떡하실 거예요? 저한테 사전에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. 목재권! 공중송신권! 목재권! 들어오시라고 해요 말아요? 들어오시라고 해요 말아요? 들어오라고 해요 말아요? 들어오라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아, 네, 그럴까요? 아,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협찬해드리는 옷이 나오는 부분을 따로 홍보용으로 사이트에 올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 협의 가능할까요?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.